이거 준비된 게 뭐야 또 이게? 안녕하세요. 아주 열심히들 근무들 하고 있구만. 국장. 국장이. 네, 다들 모였어? 예. 저기 국장님. 그래. 와이파이 번호 좀 알아보세요. 저기. 저기가 아니고 좀 알아보세요. 국장이 와이파이 번호 알아준 사람이 아니잖아. 아, 그 특집 기획안 언제 줄 건가? 예? 특집 기획안. 프리젠테이션 있으니까. 예? 1등으로 당첨된 이제 기획안에 대해서는 한입만 면접권을 줄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럼 채택되면 진짜 이걸로 합니까? 녹화를? 다다음 주에 계획을 할 거야. 다다음 주면은 이제 방송상으로 봤을 때는 봄이란 말이야. 봄 특집으로 갑시다. 좋은데 이거 좋은데 대박이다. 대박 아이템. 죄송한데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아, 예, 미안. 아, 이거 아이디어가 없어서 큰일 났네 이거. 아, 이거. 아우, 저는 그냥 혼 날래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열어봐. 끌지 마. 아이고, 왜 쫄고 그래? 아이고 안녕들 하십니까? 아이고. 저기 김준현 씨가 복사기를 쓸지 몰라가지고 복사기 쓰는데 직원 카드로 찍어야 돼. 지금 직원분들 모셔놓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우 잘하겠네. 첫 번째 타자. 예. 김민경 씨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PD. 민경 장군의 개그맨 김민경입니다. 네. 아 만년의 음식을 싣고. 게릴라 콘서트 같은 느낌으로 대형 버스에다가 저희가 이제 안대를 쓰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민경이 시키면 한다. 왕이 된 여자 김민경의 뜻대로 하시오. 아 좋아 좋은 재밌다. 어, 말은 제작진들 모두가 경의 뜻대로 하시오 해서 모두 제 말을 따르는. 반갑습니다. 첫 번째 제목 많기 때문에 빨리 설명하겠습니다. 다큐. 사발이 좋다라는 글입니다. 사발이 좋다. 우리의 시점이 아닙니다. 사발 그릇의 시점에서 사발은 팽수처럼 생명력을 심어줄 겁니다. 땀을 흘리며 열정적으로 저를 이렇게 대하는 모습이 정말 너무 좋았어요. 유치원에 갑니다. 제가 유치원에서 복무를 했습니다. 유치원 밥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유치원 밥을 뺏어 먹으러 갑니다. 맘마 미안에서 애들 밥을 뺏어 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으로 전국의 짬뽕을 먹으러 갑니다. 뽕 따러 갔어요. 이건 완벽한 플레이도 아니고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연복 셰프, 복이 와서 먹어보죠. 웃으면 연복이 와요, 라는. 상대 모르게 영화 당신이 장변 사이에 들어가, 당신이 장본 사이에 들어가. 될 대로 되라, 24시 릴레이 복과 갈 때까지 간다. 가지와 말을 명한 요리입니다. 가지마! 대박 빙고 들어가겠습니다. 슈퍼밥이 들어왔다. 맞대! 애들이 혹시 문세훈 씨 밥을 뺏어 먹으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그 밥을 뺏어 먹는 그 친구들의 부모욕을 하겠죠? 야 이거 뭐야? 막장이잖아? 프리젠테이션은 이거 하나씩은 그래도 김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제철 음식 어떤 그 봄 기운을 한층 더 살려주는 노래 먹스커 봄맞이 먹스킹 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특집에서 한번 이렇게 시도를 해보고 괜찮다면 우리 코미디 TV에서 또 따로 우리 맛있는 녀석들 스피노프로 갈 수 있는 한 장 더 넘겨보시면은 세부 구성안이 있습니다. 장소는 그 등판 캐고 분위기 그림이 일단 좋은 곳 드론 정도 띄워줘야 되고 지민 정도 들어와서 계속 훑어야 되는 봄 기운이 완전히 느껴지는 초록의 어떤 백 어떤 남들 좀 날아다니고 음악적 감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우리가 봄나무 이런 거 먹고 도다리 같은 거 바닷가에서 좀 먹고 이럴 때 진짜로 우리가 지금 먹은 어떤 맛에 대한 표현을 노래로 만들어보자 이거죠. 섭외가 필요합니다. 탄탄한 이미지 아이유 막보영 BTS 중에 한 명만 돼도 대박이다라는 말씀을 아니면 섭외는 리스트는 누구나 리스트업 할 수 있잖아요. 프레젠테이션 마치겠습니다. 야 이거 대회비니까 다시 걷어가겠습니다. 이거 여기서 안 해주면 딴 데 가서 해야지 뭐. 아유. 정말 지루한 시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17가지가 준비돼 있어요. 자 아유, 저는 지루해. 첫 번째 2군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명 중에서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그리고 사무실 한다거나 그다음에 먹방 참전입니다. 그다음에 팬미팅 먹방 있어요. 팬미팅 먹방 즉석 계획 랜덤 컬래버레이션 시작합니다. 라디오 컬래버레이션 합니다. 9시 뉴스와의 컬래버레이션 합니다. 증권 이런 데 가서 먹고 증권 TV 가서 먹고 뭐 FTV 뭐 다시 TV 가서 먹고 다 먹는 거야. 여러분 먹스킹 잊지 마십시오. 먹스킹 자 먹스킹 저 노래 불러먹게 안 됩니다. 먹스킹 잊지 마십시오. 완전 음식을 싣고 제가 봤을 때는 사무실을 잊지 마십시오. 2020년 신규 콘텐츠 프리젠테이션 최고의 기획안